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제2번 지단조 여름 연주 시간 약 10분 제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지단조 8분의 3박자 투티가 4회 그 사이에 솔로가 3회 삽입되는 리토르넬로 형식에 의하고 있다. 우선 제1 투티의 첫머리를 악보 1 악보 1에 보인다. 이 무더운 계절에는 타는 태양에 사람도 가축의 무리도 활기를 잃고 있다. 들, 소나무, 이 대목은 원문에 무이위가 있다, 조차 덥다의 식기에 맞는 부분. 곡의 첫머리에는 다시 더위 때문에 나른한 기분, 소네트의 구는 아니다, 이라고 주기되어 있다. 이 악주에서 휴지부, 휴지부나 페르마타를 끼고 하향 음영을 주로 한 과연 한여름의 나른한 기분을 잘 나타낸 제1 투티에 대하여 제1 솔로는 템포도 올리고 박자도 달리하여 뻐꾸기가 울기 시작했다는 상쾌한 기분을 전하고 있다. 악보 2 솔로 바이올린의 괄호로 표시한 음영이 뻐꾸기 이뒤 제2의 투티가 복귀하는데 이어 제2의 솔로 산뜻한 비둘기와 방울새가 노래한다. 악보 3과 4 전자의 슬러를 친 방법에 특징이 있다는 부분과 산들바람이 상냥하게 분다. 악보 5. 악보 5를 거쳐 곡은 갑자기 D단조의 거칠은 제3의 투티로 들어간다. 그러나 불우이의 북풍이 그 방향에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대목이다. 악보 6. 그 제1 마디에는 여러 가지 바람, 제4 마디에는 북풍의 주기가 있다. 그 말미는 가라앉아 세 차례나 첫머리, 악보 1. 악보 1의 형태가 나와 같은 기분인 채로 제3의 솔로, 그리고 양치기는 갑자기 비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불운에 무서워 떨면서 눈물을 흘린다로 들어간다. 악보 7. 또이 부분에서는 저음은 반음계 하향을 계속한다. 이윽고 앞에서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투티로 북풍이 습격해와 이것이 최후의 투티가 되어 이 악장을 끝맺는다. 제2악장 아다지오 지단조 4분의 4박자 반주부의 제1, 제2 바이올린에 받쳐진 솔로 바이올린의 노래를 전후 4회에 걸쳐 프레스토의 템포로 새기는 투티의 16분 음표가 중단하는 형태의 음악, 그 중단은 천둥의 묘사이므로 극히 짧다. 그리고 그 최초의 소네트에는 번개, 격렬한 천둥 소리, 그리고 또큰 파리, 작은 파리, 그 광란하는 성난 파리떼의 위협을 받아 그의 피로한 몸은 쉴 수도 없다고 되어 있다. 반주 음영은 큰 파리와 작은 파리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 8. 제3악장 프레스토 지단조 4분의 3박자 오해의 투티 사이에 사회의 솔로가 나오는 리토르넬로 형식 악장의 머리에 여름의 사나운 계절이라는 주기가 있다. 최초의 투티 악보 9. 악보 9의 장면은 아, 그의 두려움은 얼마나 옳았던가. 하늘은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비치고 우박을 내리게 하면서 익은 열매나 곡물의 머리를 모두 잡아 찢어버린다로 정경 묘사를 하는 무대의 음악풍으로 전합주의 트레몰로를 부르짖는다. 이것은 40마디라는 이례적인 길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영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이 악장에는 소네트의 기입은 없고 따라서 구성은 순음악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의 솔로는 악보 10. 악보 10처럼 시작한다. 이후 솔로는 차례차례로 새로운 손을 펼쳐나가지만 투티 쪽은 다소 변화한 형태를 섞어가면서 거의 최초에 나온 형태에 머물고 격렬한 트레몰로로 곡을 끝낸다.
Thank you.